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루티 v 에요 오늘은 억세게 운 좋은 날이를 비롯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억세게 운 좋은 날이 옛날에 저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총각이 있었어요.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 주인에게 구박도 많이 받고 억울한 일도 종종 당했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넉살 좋게 받아 넘겨서 뭐, 그다지 큰손해는안 보고 잘 살아왔어요. 사는 형편이 어려우면 넉살도 좋아지는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말이죠. 그래, 눈이 많이 내린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겨울철에는 농사를 안 지으니 주인이나 머슴이나 한간 날이 많았지요. 하루는 주인이 산에 사냥을 가자고 했어요. 산에 눈이 많이 쌓이면 짐승 발자국을 찾기가 쉬웠거든요. 주인과 머슴은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그날따라 짐승이 도통 잡히지 않더라지요. 산짐승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나절이 넘게 돌아다녀도 겨우 꿩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지요. 눈 쌓인 산 속에 뭐 먹을만한 것이 있겠어요? 그저 꼬르륵 꼬르륵 배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가며 돌아다녔지요. 한참을 더 돌아다녀도 사냥 못하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배는 점점 더 고파지고, 참, 사정이 딱 하게 되었죠. 배고픈 것을 못 참기는 주인 쪽이 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태 배를 골아본 적이 없거든요. 머슴이야, 뭐, 뭐, 배골기에 이골이 났으니, 이만 거쯤이야 너 끈이 참아내지만 말이지요. 그래 주인이 아무래도 안되겠던지 머슴더러 꿩을 불에 구우라고 합니다. 머슴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마른 삭정이를 따다가 불을 지폈지요. 그리고 꿩을 불 위에 올려놓고 굽기 시작하는데 고기 익는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기니 배가 점점 더 고파지거든요. 그래, 수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 저놈의 꿩을 둘이 나누어 먹어서야 양이 안찰것 같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머슴더러 먹지 말라 하고 저 혼자 먹을 수는 어깨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걸 혼자 다 먹어치울고 이렇게 궁리를 하다 보니 좋은 수가 딱 떠올랐습니다. 하, 저 놈이 무식해서 글을 모르니 그 짓는 내기를 하면 틀림없이 내가 이기렸다. 주인이 짐짓 기분이 좋은 체하며 수작을 거는 것이었어요. 얘야, 오랜만에 산에 와보니 흥이 절로 나는구나.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글을 한 수씩 지어보는 게 어떠냐? 어이구, 저야 무식해서 어디 글을 알아야 줘? 아니, 글을 알고 모르고가 무슨 상관이냐? 그저 흥이 나는 대로 말을 맞추면 되는 게지. 그런데, 그를 그냥 지어서야 쓰겠느냐?저 껌고기를 걸고 내기를 하자꾸나.누구든지 먼저 그를 짓는 사람이 고기를 먹기로 하고 말이야.어떠냐?눈칫밥에 이골이 난 머슴이 어찌 그 속셈을 모를까요?그렇지만 주인이 내기를 하자는데. 안 한다고 했다가는 다음에 어떤 구박이 돌아올지 모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뭐 그러자고 했지요. 주인은 좋아라 하고 다음 수작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어 그럼 어디 운을 떼어볼까. 오이치 오이치 고자가 좋겠군 고자 말이야. 높은 산에 올라왔으니 높을 고자가 제격이지. 고자를 네번 써서 글을 지어보자꾸나. 어이구 고자를 네 번이나 써서 글을 짓는다고요? 어, 그렇지, 그렇지. 어디? 그럼 글을 지어볼까. 주인은 나무 등걸에 걸탄자 몸을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글을 짓는다고 흥얼흥얼 하고 있죠. 그러나 속으로는 딴판이었습니다. 하하, <laughs> 저런 무식쟁이하고 글 짓는 내기를 하는 판이니, 꽁고기는 이제 내 것이나 마찬가지구나, 에, 해라. 이렇게 좋아하면서 말입니다. 그래 꿩 고기는 불 위에서 연신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데 주인은 느긋하게 앉아서 글귀를 생각하느라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이때 머슴이 모닥불 위에 얹힌 꿩 고기를 잽싸게 한점뚝 떼어 입에 넣으면서 말했지요. 익었고, 서럽고, 배고프니, 먹고 보자. 이런단 말이죠. 아니, 주인은 그를 짓는다고 한창 흥얼흥얼 하고 있는데, 머슴이 내딱꽁고기를 떼어 먹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어요. 아이고, 이놈아. 이게, 이게, 이게 무슨 짓이냐? 머슴은 고기를 지근지근 씹으며 능청을 떱니다. 아니, 무슨 짓이라요 누구든지 그를 먼저 지은 사람이 고기를 먹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를 먼저 지었으니 먹는 것인데 아니,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락! 네가 언제 글을 지었단 말이냐? 아이고 참, 나리도 아까 제가 글 외는 것을 못 들으셨습니까? 이거 고, 서럽고, 배고프니 먹고 보자. 틀림없이 고자를 네번 써서 글을 지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야, 주인이 그만. 말문이 탁 막히지요. 할 말이 없으니 입만 딱 벌리고, 머슴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머슴은 남은 꿩고기를 반으로 뚝 잘라서 주인 앞에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선심 쓰듯 이렇게 말했지요. 이걸 드십시오. 사실 뭐, 날이야, 글을 못 지었으니, 잡수실 수 없지만, 제가 그냥 드리는 것이니, 억세게 운 좋은 줄 아십시오. 그래, 뭐, 좋지 억세게 운 좋은 날이가 되었다고 하지요. 제 마음에 드는 머슴.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집에 머슴이 참 많았지요. 아이 보는 머슴 따로, 경마 잡는 머슴 따로, 심부름 시키는 머슴 따로, 이렇게 머슴을 여러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 영감 성미가 아주 까다로워서 머슴이 하는 일마다 참견을 하고 드집을 잡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일도 까탈, 까탈, 아주 이런 까탈도 없을 정도로 부렸지요.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야단을 쳤어요. 머슴이 하는 일이 도통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아이 돌보는 머슴은 성미 급하다고 트집이고, 경마 잡는 머슴은 빨리 안 간다고 트집이고, 심부름 하는 머슴은 약지 못해 늘 손해본다고 트집이었어요. 이렇게 늘 머슴을 닥달하며 살다가, 한 번은 아이 보는 머슴이 아이들을 마구 야단치는 걸 보고는, 이놈아! 아이들이란 게 그저 느긋하게 다루어야지 그렇게 울러대면 쓰나 어디 가서 성미 느긋한 머슴을 데려와야지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하고는 제 마음에 드는 머슴을 찾는다고 아주 신들매를 메고 나섰어요. 나서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장터에 가게 되었죠. 마침 단운 날이라 사람들이 장터의 씨름판에 버려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었어요. 그래, 뭐 구경꾼들 틈에 끼어 씨름 구경이나 하고 갈까 했지요. 한참 씨름 구경을 하고 있는데, 웬 사내아이가 숨이 턱에 닿아서 헐레 벌떡 달려오더니, 구경꾼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고 막 잡아 끌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말이죠이 애비라는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하고 팔짱을 턱 끼고 서서 씨름 구경만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마구 채촉을 하니까 에이, 가만히 있어. 이판 씨름이 아직 안 끝났어. 하며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죠. 둘레 있던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아니, 여보게. 집에 불이 났다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어서 가서 불을 꺼야지. 하고 성화를 태워도 이 느림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이판 싫은 구경 다 하고 가서 부를 이 터이니 상관 마로. 아이고야, 이러고는 천하태평입니다. 부자 영감이 그 꼴을 보니 참 세상에 보기 드문 느림보였어요. 저런 사람을 아이보는 머슴으로 삼으면 되겠다 싶었지요. 그래, 그 느림보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잘 구슬렀어요. 어, 자네 보아하니 성미가 아주 느려 터졌군. 우리 집 손자 녀석들이 버릇없기로 말하면 기란든 생매 같은데 말이야. 다른 머슴에게 아이보라고 시켰더니 최다 성미가 급해설랑은 한시를 못 참는다네. 내네 말이야. 내가 사경을 후하게 쳐줄 터이니 우리 집에 가서 손자 녀석들을 좀 돌봐주지 않겠나? 아이고야, 이게 웬 떡일까요? 이 느림보가 좋아라 한다는 말이. 아이고, 그런 일이라면 자신이 습지요. 나는 옆에서 누가 벼락을 맞아도 하품만 나오니까요. 평생 놀라거나 서둘러 본 적이 없지요. 하고 말입니다. 부자 영감이 어이시구나 하면서 이 느린 보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름도 아수 느린둥이라고 지어 주었죠. 아이 돌보는 모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놓으니 이 느린둥이가 생매 같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참성한번 내는 법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장독을 깨도 하프만 늘어지게 하고 아이들이 달려들어 제 수염을 다 잡아뜯어도 히히 웃기만 하였지요. 그제서야 부자연감이 마음에 차서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말을 타고 먼 곳에 갔지요. 그런데 경마 잡는 머슴이 좀 느긋하게 말을 몰았던 모양이지요. 길을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서는 말을 세우고 쉬기도 하고, 뇌물이 깊은 곳을 만나면 말을 돌려 빙 돌아가기도 했지요. 아이고야, 그랬더니 부자연감이 경마 잡은 머슴을 마구 야단쳤어요. 아니 이놈아 말을 모일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불이 나케 가야지. 그렇게 꾸물거려서야 원. 아이고 답답해. 내 어디 가서 성미 급한 놈을 데려와야지.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이러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감이 제 마음에 드는 머슴을 찾겠다고 또 나섰어요. 길을 나서서 한나절을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래, 장터 주막에 들게 되었어요. 주막에 들어가서 점심을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웬 사람이 먼지를 풀풀 일으키며 달려들어오지요. 여보 주인장, 여기 국밥 한 그릇 얼른 말아줘. 하고는 마루에 거의 앉을 새도 없이, 아니, 국밥 한 그릇 달랬더니, 여태 뭘 하고 있어? 하고 성화가 벼락 같았지요. 그러고는 주막 주인이 뭐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에이, 이렇게 느려 터져서야 국밥 먹기는 다 틀렸군. 하고는 바람을 쌩 일으키며 나가버렸어요. 부자연감이 그 꼴을 보니, 참, 세상에 보기 드문 벼락성미였습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을 경마 잡히면 안성맞춤이겠다. 하고 얼른 그 뒤를 따라 나갔어요. 그래, 나가보니 성미 급한 사람은 벌써 한다름에 동구밭까지 갔지요. 아주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래, 마구 소리를 쳐 불러서 겨우 따라잡았어요. 그리곤 잘 구슬렸지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보아하니 자네 성미가 아주 급하더군. 아 우리 집 머슴이 느려 터져서 말이야. 경마를 잡히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간다네. 내가 말이야. 사경을 후히 쳐줄 터이니, 우리 집 말을 좀 끌어주지 않겠나? 아이고야, 그랬더니, 이게 웬 떡인가 하고, 성미 급한 사람이 말을 하지요. 아이고, 그런 일이야? 나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요? 나는 꿈을 되는건 질색이죠. 어서 갑시다요. 그놈의 말버릇부터 싹 고쳐놓을 터이니, 한단 말입니다. 부자 영감이 좋아라 하고 이 성미급한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름도 아예 벼락쟁이라고 고쳐 부르며 경마 잡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벼락쟁이는 말을 몰아도 벼락같이 팽팽 몰아치는 것이었죠. 말이 한눈 팔 겨를도 없이 마구 다그쳐서 심리 길도 눈 깜짝할 새에 가버렸어요.그러니 어쩌겠어요.부자 영감이 이제야 임자 만났다고 아주 좋아하지요.그렇게 사는데 한 번은 심부름하는 모습이 물건의 시세보다 비싸게 사 왔어요. 그러니 부자 영감이 또 노발대발 하지요. 아이고, 이놈아. 너같이 어수룩한 놈한테 심부름을 두번 시켰다가는 아주 우리 집 살림 다 말아먹겠다. 아이고, 어디 가서 야금 머슴을 구해와야지.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는 또그 길로 야금 머슴을 찾는다고 나섰어요. 그래. 길을 나서서 장터에 갔지요. 장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어느 가게 앞에 갔습니다.그런데 가게에 외인 사람이 커다란 병을 하나 들고 와선 주인더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지요.이 병에 참기름을 하나 가득 넣어 주시오. 하더니 주인이 참기름을 가득 넣어 주니까. 아이고 참. 아유 내 정신 좀 봐. 간장을 산다는 게 참기름을 샀네. 이 병을 도로 비우고 간장을 넣어 주시오. 한단 말이지요. 아니 참기름이라는 게 끈적끈적해서 어디 잘 쏟아지기나 하겠어요. 쏟아내도 병 안에는 참기름이 잔뜩 묻어 있지요. 주인이 할수 없이 참기름이 잔뜩 묻은 병에 간장을 넣어주니, 아이고, 참, 내 정신 좀 봐. 어저께 간장을 한 단지나 사놓고 깜빡했네. 어서 그 병이나 비워주시오. 하였습니다. 병을 비워도 끈적끈적한 참기름에다 간장까지 잔뜩 묻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악은 사람이 그걸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갔지요. 부자 영감이 그 꼴을 보니 참 세상에 보기 드문 꾀 보였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을 데려다 심부름을 시키면 살림이 늘겠는데. 그래 그 사람 들를 쫓아가 슬슬 구슬렀어요. 여보게. 자네 참기름하고 간장을 공짜로 얻는 솜씨가 어지간하이. 우리 집 머슴이 어수룩해서 말이야. 아니 보내면 속고 보내면 속고 이렇게 사오니 자네 같은 사람이 내 심부름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이 악은 사람이 아이고 뭐. 꾀를 쓰는 일이야 세상에서 나를 당할 사람은 없습지요 영감님 신부름을다 해드릴 더이니 사경이나 후히 쳐주십시오. 한단 말이지요. 영감이 입이 해버려져선 이 약은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약은 꾀를 살살 잘 쓴다고 이름도 약은 살살이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심부름 시키는 모습으로 두었습니다. 이 약은 살살이 덜어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내면 그저 그만이었어요. 돈한 양으로 두 양짜리 물건을 사오는 것은 예사이고 무슨 꾀를 쓰는지 값비싼 물건을 덤으로 얻어오기도 하니 말이었어요. 그래 부자 영감은 좋아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먼 곳에 말을 타고 갈 일이 생겼어요. 벼락쟁이에게 경마를 잡혔더니 참 벼락같이 빨랐습니다. 말굽비를 잡고 죽자 사자 내달리는 것이었어요.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후닥닥닥 내달리니 말을 탄 영감은 그저 흐뭇했죠. 하하하, 내가 경마잡이 하나는 참잘 골랐지. 암, 잘 고르고 말고 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물을 만났지요. 물이 제법 깊어서 말을 타고 그냥 건너다가는 신이 물에 젖겠습니다. 그러자, 벼락쟁이는 얼른 주인 영감을 제 어깨에다 태우더니, 이렇게 하고 물을 건너면 신이 젖을 일은 없겠습지요? 하고는 텀벙텀벙 물을 건넌단 말이지요. 한 손으로는 목말탄 영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말굽비를 잡고, 벼락같이 냇물을 건너갔습니다. 그래 영감이 목마를 타고 물을 건너보니 하도 기분이 좋아.여보게 집에 돌아가면 말이야.내 사경을 두 배로 올려줌세하고 말했지요.그랬더니 벼락쟁이가 벼락같이 아이고 고맙습니다요.하며 대뜸 허리를 잔뜩 굽혀 꾸벅 저를 하지요.아이구야. 그 바람에 어깨 위에 올라앉은 영감이 거꾸로 떨어져 냇물에 풍덩 쳐박히고 말았지요. 아니, 뭐, 어깨에 사람이 올라앉아 있는 것을 생각 못하고 냅따 절을 해댔으니 그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부자 영감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막내 손자가 안 보였어요. 다른 손자들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우르르 쿵쿵 우르르 쾅쾅 장난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누린 둥이가 천하태평으로 누워선 트르렁 트르렁 코를 고이며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안 그래도 물에 빠져 화가 난 영감이 느린 둥이를 흔들어 깨워놓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이놈아, 막내 손자 녀석은 어디 갔느냐? 아니, 그랬더니 느린 둥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부시럭 부시럭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어, 막내 도련님 말씀입니까요? 어라? 아가 우물 옆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지는 것까지는 봤는데칩시오? 아마 밥한끼 먹을 때는 지났을걸요? 엄마야, 이러고 있습니다, 글쎄. 부자 영감은 그만 기가 탁 막혀서 말문까지 막혀버렸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는 벼락쟁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뭘 하고 있느냐? 낸큰 우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오지 않고. 그러자, 벼락쟁이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물에 풍덩 뛰어들더니 단숨에 무언가 건져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벼락같이 허둥거렸던지 아이는 안 건져오고 바가지를 하나 건져왔어요. 아이고 이놈아 누가 바가지를 건져 오랬느냐 영감이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치니까 벼락쟁이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물 속에 들어가 진짜 아이를 건져 나왔어요 새 파랗게 질려 숨이 넘어가는 아이를 어찌 어찌해서 가까스로 살려 놓았죠. 그래놓고. 한숨 돌리는데, 이번에는 약은 살사리가 그새 어디에 갔다 왔는지, 길쭉한 괴짝 두 개를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는 쿵 하고 마당에다 내려놓았어요. 이놈아, 그건 또 뭐냐? 그래, 영감이 가만히 보니까, 엄마야, 그게 글쎄, 관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넣어서 장사 지내는 관이란 말이지요. 그게 작은 것 하나, 큰것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영감이 얼이 다 빠져서 멀뚱멀뚱 관을 내려다 보고 있는데, 약은 살살이는 콧대를 잔뜩 쳐들고 한다는 말이, 막내 또려님, 장사 지내려고 작은 관을 잠한 걸로 하나 사왔습지요. 그런데 이 약은 살사리가 제값 주고 관을 하나만 가져오겠습니까요? 영감님이 놀라 자빠져서 그 길로 영영 못 일어나시면 영감님 장사까지 지내려고 큰 것도 하나 슬쩍 해왔지요. 이런단 말이지요. 엄마야, 참말로 영감이 그 말을 듣고는 기절해서 자빠져버렸다랍니다. 설중매, 열 아홉 번째 이야기. 이때 수양대군의 국사 참여에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종시대군들과 삼품 이상의 단상들이 대궐을 드나들면서 정원을 거치지 않고 국정에 간섭하는 것과 파당을 모아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 따위를 금지하는 금분경안을 사헌부의 대사헌인 기건이 착안하여 왕에게 개청한 것이었다. 대군들과 당상관들의 붕경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적 목표는 대군들을 겨눈 것이었다. 당상관을 거기에 끼어 넣은 것은 대군들만의 상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것이다. 지금 당상관들 중에는 금지 당할 만큼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눈을 닫고 찾아봐도 없었다. 또 막연하게 대군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위로는 양령 대군과 효령 대군 등이 있을 뿐이며 아래로는 수양 대군의 동생들인 나이 어린 대군들뿐이어서 그들 중에 누구도 분경이라는 용어를 적용시킬 만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고 보면 이 금붕경안이란 것은 순전히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했다. 수양대군은 돌아가고 있는 정세가 금붕경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이 제안은 임금이 어린 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세력이 강한 대군들이 나란 일에 간섭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현노 같은 사람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정승들에게 이 법안을 확정 지을 것을 권유했다. 이제 곧 결정되어 곧 실시가 될 참이었다. 만약 그렇게 실시된다면 수양대군이나 여러 대군들은 궁중 출입이 금지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세력을 못 가진 손발이 묶인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계제에 수양대군은 부랴부랴 부랴 권남과 한명회를 불렀다.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름 막아야 합니다. 그대로 둔다면 종치는 손발이 묶여서 꼼짝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명해는 흥분하여 말했다. 이 안에 대하여 모두들 찬성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소. 이미 사헌부에서는 확정이 다된것 같은데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겠소? 내가 말한다고 그것이 통하겠소? 난감한 일이오. 수양대군은 한탄만 했다.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중단시키 묘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건가. 세상이 다 기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그도 기건은 무시 못하는 모양이었다.그는 침통한 표정이었다.기건이 대사원으로 임명된 지는 아직 1년이 못 되었지만, 원래 인품이 곱고 엄하여 기골이 있는 인물로서 자기 임무 수행을 가차없이 하고 있었으므로 약간의 부정이라도 하고 있는 대소 관리들은 전정긍긍하고 있었다. 수양대군의 어딘가 한풀 꺾인 태도와는 달리 한명해는 사뭇 꼿꼿했다. 사팔뜨기의 두 눈은 전기가 흐르고 매서왔다. 그는 한번 웃었다. 하! 우선 안평대군을 움직여야 합니다. 당장에는 나으리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안평대군과 힘을 합치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평대군은 김종서와 친밀히 통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오니, 이럴 때는 그 점이 도로 유리할 듯합니다. 더욱이 안평대군의 친당들이 사헌부와 기타 관사에 두루 박혀있사오니, 안평대군과 합력하는 것이 지금은 가한일인 줄 아옵니다. 한명회의 이 말은 수양대군의 비위를 거슬렀다. 사사건건 자기의 하는 일에 못마땅하게 대하는 안평대군의 거동이 늘 마음을 괴롭혔고, 더군다나 요즘에 와서는 자칭 천하명사라는 자들을 모아놓고는 거들어거리는 것이 미웠었던 것이다. 그러한 안평 대군과 합력하라는 한명회의 말은 수양 대군에게는 욕과 같이 느껴졌다. 한명회가 수양 대군의 그러한 심사를 모를 까닭이 없었다. 그래서 수양 대군은 한명회의 꾀가 얼마 만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안평이 내 말을 들을 성 십소. 아 물론 나으리께서 안평대군을 보고 대뜸 명령조로 하시게 되면 자존심이 강하신 안평대군이 들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일은 나으리께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종친 전체에 관계되는 일이오니 이것을 이용해서 안평대군이 붕괴하도록 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기건이 종친의 붕경을 금하려 하는 것은 종친을 의심하여서 그런 것이며, 그 중에도 가장 세력을 떨치는 안평대군을 겨눈 것이라고, 나우리께서 한번 안평대군에게 말씀하신다면, 안평대군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안평대군이 붕괴하시거든, 함께 여러 대관들이 모인 곳에 가시어 나우리께서 한번 말씀하셔야 합니다. 안평대군은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일이옵니다. 금붕 경안은 욕헌데 종실을 의심하고 욕보이려 하는 것이니 종실은 상감께 상서하여 처분을 기다리겠노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신다면 주책이 없는 늙은 황보이니 먼저 겁을 내어 수그러들 것이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더 크게 호통을지시오그 무리들의 고대를 아주 꺾어버리시면 앞으로도 나으리를 두려워할 것이오니 차라리 이번 금붕 경아는 일석이조가 되는 세미온이 없었던 것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옵니다. 어차피. 나 우리께서 위험을 한번 세우셔야 할 터인데, 이것은 화를 복으로 만들 기회라고도 할수 있어옵니다. 한명회가 말을 끝냈을 때, 수양태군의 얼굴에는 밝은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허, 이 사람, 자준이는 과연 장자방이라 불러도 과함이 없겠소. 정말, 옳은 말이오. 수양태군은 한명회보다 더 의기양양해지면서 말했다. 자주는 한명회의 자이며 장자방은 한나라 폐공의 무사로서 천하를 얻게 한 인물이었다. 한명회의 말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권남도 한명회의 말을 거들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불러오게 했다. 형님이 무슨 일로 나를 부를까?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이 이렇게 자기를 불러본 적이 없었기에 좀 의아스러워 했다. 그러나 옆에서 수양대군의 뜻을 알수 없으니 가지 말라고 하는 문객들도 있었으나 이것을 뿌리치고 가기로 결심했다. 항상 형제 간에 소홀하게 지내온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을성 싶어서였다. 수양대군은 반갑게 안평대군을 맞아들였다. 그는 안평대군에게 근분 경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신하된 자들이 대군들의 풍경을 금한다는 핑계로 우리 손발을 꼭 묶어 놓을 모양일세. 그래서 형님은 그 모욕을 그대로 참고 계시 작정이십니까? 예상한대로 안평대군도 이 문제에는 달아올랐다. 사헌부에서 이미 그 안을 작성했으니 좀 늦었지만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하네. 대신들을 움직여서 다시 절회하도록 압력을 가하세. 그것이 될까요? 어떻게든 힘을 합해 보세. 수양대군은 목적이 반은 달성됐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안평을 뒤따르게 하고 황부인에게로 가기만 하면 일은 다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이 같이 가서 안평대군은 곁에 앉혀놓고 수양대군 자신이 나서서 말을 하면 그것은 곧두 사람의 뜻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의정부에는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정분이 마침 자리를 같이하고 있었다. 좌의정 김종선은 자리에 없었다. 수양대군은 노기의찬 음성으로 황보인을 보고 대감은 어찌하여 종실을 의심하는 것이오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으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인이 종실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황부인은 벌써 움츠러들고 있었다. 우리들에게 분경을 금한다 하니 그게 뭐요? 우리들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오. 그렇지 않소?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꼴이 되오 우리가 도대체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소? 요컨대, 종씨를, 그 중에서도 대군들을 궁중에 자주 못 들어오게 함이 아니겠소? 왕의 지친을 이꼴치 못하게 함은 그 까닭이 둘 가운데 하나리이다. 하나는 대군들을 의심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대군들에게 의심받을 일을 행하면서 대군들로부터 일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대군들이 의심받는다는 것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거늘. 임금으로 하여금 우리를 의심하도록 하는 일은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요. 종시들을 어전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임금의 날개를 잘라서 임금을 고립시키려 함은 어떤 필요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로서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요. 첫째로는 아직도 유충하신 임금을 고립무원케 하여 권세를 가진 나쁜 무리들에게 나란 일을 맡겨둘 수 없고 다음으로는 총실의 책임상 어리신 임금을 그들의 수중에 맡겨서 농락되게 할 수는 없어. 우리는 나라와 함께 근심과 편안함을 같이 하거늘 지금 나라가 원한 한때라 여러 대신들과 일심 협력해서 가난을 극복하려 했더니 도리어 재상들이 우리를 멀리 하려 함은 우리를 의심하기 때문인지 또는 우리에게 의심받을 일을 하려고 함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눈을 뜨고 거기에 속을 수는 없소. 우리는 우리의 억울한 사정과 재상들의 알수 없는 생각을 전하게 하려서 적결하려던 참이지만 혹시 이번 일이 재상들의 본의가 아니고 어떤 자고로 생긴 일인가 하여 먼저 대신께 이를 고하는 것이오이다. 수양태군의 위풍은 무서웠다. 그 논리는 정연하고 당당했다. 금방 벼락이라도 떨어질 분위기가 되었다. 나으리 용서하십시오. 소위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황부인은 겁먹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정분을 바라보았다. 정분 역시 황부인의 진배 없이 모진 인간이 못 되었다. 그, 그러합니다. 아마 사헌부에서 철없이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분이 말했다. 곁에 와 있던 도승지 강매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글쎄, 이시다 대사헌 기건이가 그랬나 봅니다. 조정 중신들의 이러한 태도에 수양대군은 약간 노기가 가라앉았다.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했소. 그래서 먼저 대감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수양대군이 조용히 말했다. 사헌부에서 알리지도 않고 철없이 저희들끼리 그런 일을 했습니다. 기회를 봐서 좌천을 시키도록 개청을 하겠습니다. 황보인이 말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과 나란히 돌아왔다. 그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얼마 후 기건은 대사원의 중임에서 연하 부사로 좌천 당했다. 금분 경안을 백지화하는데 성공한 수양 대군은 기세가 당당해졌다. 아무 거리낌 없이 궁중을 무상 출입하는가 하면 집에는 많은 문객들을 모여들게 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물론 황보인이 무능하고 기골이 약하였기 때문이었다. 풍경안이 그대로 시행만 되었던 듯 대군들은 다시 맥을 추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김종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수양 대군의 호통에 그렇게 호라 호라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뒤늦게 그 말을 들은 김종서는 혼자 땅을 치고 분해하며 통탄했다. 선왕이 승하한 지 벌써 다섯 달이 지나고 있었다. 조정에는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사고면을 살해하여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다. 사고면은 새로운 임금의 즉위와 선왕의 묘호를 명나라의 황제가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당시는 조선에서 세력을 잡으려면 명나라 조정에 가서 얼굴을 익혀두는 것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 사신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큰 관심사였다. 사고면에 탐내하는 사신을 명나라로 보내는니 따위는 원래 조정과 육조와 삼사의 우두머리들이, 결정하는 일이었다. 오늘은 수양태군이 동생 되는 각 대군들을 불러서 함께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한 명회가 뒤에서 그렇게 하기를 조정했던 것이다. 수양태군도 무슨 일에나 참여하지 않으면 뒤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린 왕도 정전에 추러 하고 있었다. 명나라의 사례사로 누구를 보내려 하시오? 왕이 대신들에게 물었다. 황보인 이하 대신들은 아무도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수양 대군이 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임금이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였고 자기들도 내심으로는 수양대군을 청거하기가 싫었다. 사신으로 갈 자격은 세 정승들과 대군들에게 있었다. 영의정 황부인은 팔순에 접어든 노인이었으니 갈 수가 없었고 좌의정 김종선아, 우의정 정분 중에서 택한다면 인물로나 어떤 면으로나 김종서가 적격이었다 그리고 대군 중에서 택한다면 문장과 식견의 면에서 안평대군을 파견하는 것이 당연했다 지금 여기서 사신을 택하는 데 결정적인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영의정 황보인이었다 그가 김종서나 안평대군을 청거하면 일은 끝나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번 수양대군에게서 혼이 나고부터는 감히 다시 수양대군의 비위를 거슬릴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입을 봉하고 있었다. 김종선은 황부인이 자기를 청거하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했다. 모두 입을 때려하지 않는다면. 수양대군에게 빼앗길 것 같았다.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명나라 대관들과 친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것을 세력을 잡는데 이용하게 될것 같았다. 김종서는 자신이 못갈 바에는 수양 대군을 못 가게 하는 수단으로 안평 대군을 가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이번 사신은 안평 대군이 가장 합당한 줄로 아려. 김종서가 말했다. 김종서가 이렇게 말하자 눈치만 살피고 있던 황보인 이하 모든 대신들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왕은 김종서의 이 말에 아무 대답이 없었다. 왕은 왕대로 달리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뿐인 혈육인 누님 경혜공주를 따르는 마음이 늘 간절했던 것이다. 따라서 누님의 부군대는 매부 남영위 정종과는 절친한 사이였다. 부왕이 승하한 궁 중에는 혈육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정이 가는 곳은 누님 부부뿐이었다. 즉위한 이래로 벌써 몇 차례나 남영위 궁을 들렀던 것이다. 그래서 왕은 단순한 생각에 꼭 정종을 사신으로 보내고자 했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일에 아직 나이 스무 살이 못 되는 소년이고 아무 공로나 경험도 없는 사람을 기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정종을 청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왕은 정종을 청거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막상 대신들과 숙부들이 앞에 앉아 있으니 선뜻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수양태군이 불쑥 어전에 나타났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청거해 줄 것을 은근히 기다렸지만 돌아가는 공기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는 두고 볼 일이지만 자기의 의사를 이때 표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신이 다녀올까 합니다. 수양대군이 당당하게 말했다. 왕은 옥좌에 앉아서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작은 몸을 움직였다. 그는 숙부들 중에서 수양대군이 가장 무섭고 싫었다. 수양대군을 명나라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왕은 역시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다. 수양 대군은 약간 무안했다. 더는 말하지 않고 탑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양 대군이 물러서자 왕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 대신들을 둘러보았다. 남영위 정종을 사신으로 보내고 싶소. 어떠하오? 왕의 어성은 또렷하였으나 용안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영의정 황보인이 대답을 해야 했으나 왕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아 대답을 못하고 어물거렸다. 다른 신하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말을 하지 못했다. 우의정 정분도 영의정과 같은 심사였다. 좌회정 김종선은 안평대군을 청거하였으니 할 말이 없었다. 수양대군은 흥분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양미간에 주름살이 나 있었다. 이때 우참찬 정인지가 발언했다. 우참찬 정인지 아래요? 이번 사례사는 상감 즉위 후 처음이 온즉 식경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 옵니다. 남영위 정종은 아직 나이 어려웠고 또 사신으로 간 경험이 없사와 황송하오나 이번에는 불과한 걸로 아래오. 수양대군께서 일찍이 대행대왕 즉위 때에도 명조에 가셨으며 지금 종실에서 제일 높은 분이오니 가장 적합한 줄로 아래요. 정인지의 음성은 또렷또렷했다.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의 말에 반대하는 자가 없었다. 좌참찬 허우가 발언하기를 나라의 종신되는 수양대군이 나라를 비운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했다. 결국 수양태 군이 정사로 결정되었다. 이날 밤 수양태 군은 몰래 정인지의 집으로 갔다. 그는 정인지가 자기를 도와준 것을 자못 기뻐했다. 대감 우리 혼인합시다. 동지가 되어달라는 신호였다. 예, 그렇게 하지요. 정인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잖아도 벌써부터 품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이제 수양대군이 직접 와서 부탁하는 셈이 되었다. 정인지의 눈은 앞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례사 부사로 공조 판서 이사철. 집현교리 신숙주를 종사로 정하여 영경으로 떠나게 되었다. 수양태군이 신숙주를 뽑은 것은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숙셈에서였다. 수양태군은 영의정 황보인의 아들 황보석과 좌의정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를 수행원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이것은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 있는 동안 나라에서 황보인과 김종서가 수양대군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일을 꾸미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한명회의 계책 중의 하나였다. 이를테면 겉으로는 선심을 써서 데리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질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권남이 수양태군이 명나라에 가는 데 대하여 황보인과 김종서가 나으리를 의심하고 있는 마당에 나라를 비우시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염려스러운 듯 말했다. 그래서 두 아들 놈을 데리고 가지 않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별 일이 없을 것이오. 수양태군은 자신있게 말했다. 수양대군 일행이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것은 이듬해 1453년 2월이었다. 황보인과 김종선은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 있는 동안 수양대군이 했던 말대로 별다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양대군이 돌아오는 날에 백관을 거느리고 모학원까지 나가 마중을 했다. 수양대군은 명나라에서 돌아온 후로는 세력이 당당해졌다. 정승들은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승지를 수양대군에게로 보내어 의견을 묻게 되었다. 한명회와 권남도 이제는 세상에 불어올 것 없이 수양대군 궁에서 마음대로 일하게 되었다. 자학골 수양대공 궁후원에서는 모학원과 훈련원에서 뽑혀온 무사들이 날마다 열심히 무예를 익히고 있었다. 이 소문은 나라 전체에 퍼졌다. 힘 꽤나 쓰는 젊은이들이 여기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무사를 택하는 책임은 한명회가 맡아서 그것을 양정과 유수와 홍달손에게 시켰다. 습사를 하는 날이면 50명에서 100여 명이나 되는 활잡이들이 모였다. 수양태군은 한명해, 권남, 홍달손, 양정, 유수 등을 거느리고 활터에 나와 앉아 있었다. 그는 이따금 손수 활을 당겨 쏘기도 했다. 그가 활을 잘 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것은 무사들이 그를 숭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습사가 끝나면 수양태군은 꼭 한명회와 권남 등을 따로 불러서 은밀한 의론을 하는 것이 상례였다. 황부인과 김종서와 안평대군 등을 몰아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저들의 거치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했다. 수양대군의 계획을 알고 있는가? 또는 안평대군 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황보인과 김종선은 안평대군과 어떠한 연락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모두 알아야만 했다. 이것은 한명회가 맡아서 양정과 유수 등을 시켜서 염탐해 오게 했다. 오늘 이야기의 느낌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주인의 교활함과 멋음에 대한 오만함이었어요. 주인은 머슴의 무식함을 이용하여 그를 속이고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며 머슴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죠. 이는 권력과 상대적인 지식 차이를 이용하여 상황을 자기가 유리하도록 조작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속이는 모습을 드러내며 머슴에 대한 경멸과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자만에 빠진 주인의 예상을 깨고 날이 콧대를 꺾어버리지요. 이 부분은 현실에서. 자만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지위에만 의존하여 과신하는 경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를 현실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과시하지 않아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는 겸손하고 실제적인 판단을 가지고 행동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오늘밤에 좋은 꿈이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